오늘의 뉴스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 사법살인이라는 등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는 당내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도와주면 공천에 문제가 없을 거라며 예비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강혜경 씨가 주장했습니다. 명 씨 측은 오히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명 씨가 이용됐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대량 주문을 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를 대신 해달라는 식의 피싱 범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전국 대대장을 불러 전쟁 준비 완성에 매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